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의 양요섭입니다. 이곳은 마리클레르 11월호 촬영 현장이고요. 지금 바로 밸런스 게임 시작합니다. 아침 잠. 민트 초코로 고르겠습니다. 아, 정말 하와이안 피자는 소신 발언을 하자면 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과일은 과일이 아닙니다. 아, 노출로 생활하겠습니다. 노출로 어디까지 생활을 해야 되죠? 집안에서는 뭐 가능한 거니까 사생활 노출보다는 노출로 생활이 나을 것 같네요. 큐티. 섹시 쪽은 이제 바라는 점이고 많은 팬분들은 저의 큐티한 모습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보조개. 보조개. 보조개를 많이 좋아해 주십니다.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나? 보조개가 근데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응? 나온다. 전 머리를 기르겠습니다. 수염은 쉽지 않을 뿐더러 많이 나지 않은 편이라 그렇게 잘하지도 않아요. 행복한 71억. 71억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행복한 기억이기 때문에 71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집 사겠죠? 저는 돈을 막 그렇게 잘 쓸 줄도 몰라서 부모님을 드리지 않을까. 샤워 안 하기, 양치 안 하기. 양치 안 하기. 샤워를 하다가 보면은 양치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데 양치만 하다 보면 샤워는 못 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고르라면 샤워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렵다. 막내 되기. 우리 막내 도훈이가 잘 하는 것도 있지만 형들이 많이 사랑해주고 저뿐만 아니라 기광씨, 두준씨 막내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주는 모습을 10년 넘도록 봐오다 보니까 하이라이트의 막내로 사는 거 나쁘지 않다. 맏형보다 이름이 더 센 막내? 오히려 좋다. 5살 이기광. 5살 이기광이 조금 궁금해요. 지금도 너무 귀엽고 하이라이트의 자타공인 햇살이거든요. 5살 때 귀여운 모습을 보면 기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건 노래만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흥얼거리고 샤워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노래 없이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1년 동안 노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가수왕 양요섭으로 하죠. 앨범명도 가수왕 양요섭, 타이틀도 가수왕 양요섭 이렇게 해도 되니까 이제 온조를 놓아주세요. 지금까지 양요섭의 밸런스 게임 보셨는데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마리클레르 11월호 많이 사랑해주시고 마리클레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의 양요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